물에 뜨는 마법의 펜이 있다고 해서 갖고 왔어요. 진짜로 물에 뜨는지 확인 가자! 요런 국자에 그림을 그려서 물속에 넣으면 되는데요. 하트를 그려볼게요. 하트 가자! 어? 안 되는데?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가? 따뜻한 물로 다시 도전! 이번에는 쫄라맨을 그려볼게요. 가자! 아, 왜 안 돼? 아, 찾아보니 도자기 그릇 말고 유리 그릇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유리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. 내 사랑을 담은 떡꼬치 가자! 우와! 진짜 물에 뜬다! 이번에는 오이챙이 아니고 치킨! 김밥! 아까 실패한 하트도 올리고 쫄라맨 다시 도전! 잘가! 손톱에 올리면 가성비 네일아트! 어때요? 예쁘죠?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면 다시 물속에 넣어두기! 수저에 붙였다가 다시 물에 넣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하면 타트도 되지요. 재미있게 놀다가 알게 된 사실! 이거 그냥 일반 보드마카로도 된다네요. 그래서 보드마카로 도전! 내 사랑을 받아라! 오 뭐야! 또 안 돼!